이제 그만 집으로 가지. 옷이 젖었는데. 그러니까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. 식사는 마쳐야죠. 다음에 하죠. 다음이 있을까? 우린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건데.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야. 좋은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는 있는데 어떨 때 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지점이 생겼었어요. 상대가 내 마음이 드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물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어느 것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의 색을 바꿔놔요. 금세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두터운 무게, 눈부신 깨끗함. 한참을 서 있게 돼요. 깨고 싶지 않은 평화로. 눈은 모든 걸 덮어주겠죠? 그리움까지. 아름다운 말이네요. 이곳 눈은 깨끗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. 어색해. 문명과 원시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도시와 시골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명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과 문명 또 비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문명을 접하는 거잖아요. 특히 젊은 여자가 문명 접하면서 문명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. 그래서 그 문명이 계속 있었으면 문명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시에서 문명으로 가보지 않은 그런 야, 것들도 좀 있는 거죠. 아니잖아. 집으로 오라 그래. 잠깐인데.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어. 당신 먼저 먹어.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감히 어딜 가느냐.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라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들어오면 인간은 엄청난 폭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폭력성이라는 게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가 나의 기준에서 나의 매뉴얼에서 작동하지 않아 버리면 엄청난 공포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나갈 거면 문을 닫고 나갈 것이지.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? 그런데요? 여기서 살려면 문은 열어둬야 돼요. 사람한테도 벌레한테도. 같이 사는 거예요. 이웃이니까.